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새뿌리 잘 내리게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께서 여름철에 탈이 나서 회복에 있는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름에 탈이 나서 아예 적심하고 새뿌리 받는 다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갈이하고 또 새뿌리 받는 아이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예, 요렇게 지금 가을철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이 다육이 뿌리가 활동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새뿌리가 더 잘나게, 더 풍성하게 나게 하는 관리법이 있답니다. 예,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또 적심하고 새뿌리 받는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회복하면서 또 새뿌리 받는 그런 다육이들 중에 물주기 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화분에 흙에 새 흙에 넣어서 심어주고 물 주기만을 기다리시죠. 예, 저도 그런데 언제쯤 물을 주어야 이 다육이가 새뿌리가 잘 나서 물을 흡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자칫 물을 조금 일찍 주시는 경향이 있으면은 오히려 다육이가 새뿌리가 이 왕성하게 못 나고 오히려 또 나더라도 또 날씨가 또안 좋으면은 또 새뿌리가 또 썩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위험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는 되도록이면은 물주기를 더 늦추시면은 이 다육이 뿌리가 더 많이 자란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농촌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 무를 보면은 무가 이 물이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이 무뿌리에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다육이들도 물을 조금 굶기면은 그 물을 찾아서 다육이 뿌리들이 여기저기 많이 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칫 물을 일찍 너무 주어서 뿌리가 날려고 하는데 또 물이 축축해서 화분 속이 또 축축하고 그러면은 또 날씨가 또 마침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예, 화분 속 뿌리가 썩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새뿌리 제일 잘 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심어 놓고 툭 던져 놓고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곰마리아 철아 요 아이 물 줄까 몇번 망설이다가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죠. 예, 여름에 탈이 났던 아이일수록 조금 더 물주기를 늦추시면 훨씬 좋답니다. 예, 그러면은 여 안에서 이 물이 없어서 말라 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시는 우리 초보 만민도 계시는데 절대 예, 이 마르다고 해서 이 말라 죽지는 않는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늦추어서 지금 날씨가 계속 일주일째 날씨가 보니까 계속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서 물을 줄까 생각하다가 제가 요 아이를 요렇게 흙에 심어준 지 제가 날짜를 뽑아보니까 15일도 안 됐더라고요. 예, 저는 15일이 넘는 줄 알았어요. 예, 요렇게 이 날짜 체크가 이 정확하게 못할 경우에는 또 자칫 일찍 주어서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답니다. 예, 또 적심했는 자리 또 줄기 몸체가 또 썩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적심을 하고 심어 주었는지 잘 체크하셔서 최소한 20일 지나서 예, 그때 물을 주셔야 안전한 물주기 방법이 되고 그리고 이 물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 다육이들이 살려고 뿌리를 더 많이 예, 뻗어 나오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물주기를 조금 더 늦추셔서 항상 20일이 지나도록 예, 15일 전이면 절대 주지 마시고 한 15일이 넘게 예, 보통 안전하게 물 주려면은 20일이 넘을 때 예, 그때 물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곰마리아처럼 물 주려고 하다가 예, 제가 참았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새뿌리 받는 다육이들 아니면은 그대로 그 화분에서
해서 또 샛불이 내려서 물 반응이 있도록 하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 주기를 항상 20일 주기를 맞추어서 20일 전에는 절대 재차 물 주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샛불이가 나서 물 반응이 있어서 물 주고 나면은 통통해지는 고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홍포도 제가 물 주었잖아요. 예, 조금 예. 속 입장이 조금 통통해진 것 같으죠? 예, 아주 바짝 말랐는데, 제 눈에만 그런지 조금, 예, 살이, 예, 조금 주름이 많이 잡혔는 게 조금 물 반응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이제 홍포도 요렇게 물 주었으면은 최대한 20일 지나서, 예, 그때 한번 또물 주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샛불이가 잘 나서, 예, 물 반응이 이제 통통하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홍포도도 이 입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물주기 할 때마다 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렇고 또, 요쪽에 퓨베 센서 한번 보세요. 예, 물 먹고 지금 입장이 많이 통통해졌죠? 그리고 약간 예, 초록빛도 보이고, 예, 요렇게 퓨베 센서는 영양제를 먹고, 예, 요렇게 물을 먹었으니까 훨씬 더 예, 힘이 있어 보이죠?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영양제를 챙겨주시면은 영양제 먹은 다육이가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한해안 챙겨주었더니 올여름 예, 또 힘든 날씨이기도 했지만 영양제를 안 먹어서 그런지 힘든 다육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스시 이쁘지 아이도 영양제 먹었더니 이렇게 얼굴이 통통하면서 예,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아가들 창다육이 다 영양제 주었는데 훨씬 예, 지금 윤기도 많이 흐르고 지금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소간지 요 아이도 그렇고 여기 아몽 아가보이데이스 몽블랑은 여름에 제일 안 좋았던 아이랍니다. 예, 그런데 영양제 한번 희석해서 물 주고 겨우 조금 살아났는 듯해요. 예, 그리고 요쪽에 콩쥐팥쥐는 굉장히 조금 했는데 많이 컸죠. 예, 요렇게 많이 컸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을철에 탈이 나서 회복 중인 다육이들, 샛불이 받는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조금만 더물 주기를 늦추셔서 물주기 하시면은 다육이들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뿌리를 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봄마리아처라 물 줄까 요렇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예, 5일 후에 예, 잊어버린 듯이 던져두고 예, 그렇게 한번 물 줄까 하네요. 예, 그리고 요쪽에 동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동운이 여름 동안 예, 많이 홀쭉했는데, 요 아이도 영양제 챙겨 먹고, 요렇게 동운, 예, 지금 여름에 색감은 많이 빠졌지만, 예, 요렇게 건강하게, 예, 요렇게 있답니다. 아, 그리고 큐피트 분갈이 해주고, 어제 제가 예, 첫물을 주었네요. 예, 분갈이 해주고 한 5일 되지 싶은데, 예, 어제 첫물 주고, 요렇게 위덕이 다 말랐답니다. 예, 요렇고, 애플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름 내내, 예, 줄기가, 예, 요렇게 아주 짱짱하게 잘 지내다가, 예, 요렇게 영양제 묻고, 예, 요렇게 얼굴이, 예, 많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윤기가 있으면서 통통해진 것 같아요. 여기, 예, 제이드 스타도 여름에 그 어느 정도, 예, 뭐, 잘 보냈는데, 오늘 제가 영양제 희석해서 줄 아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쿠팡에서 예, 택배가 도착이 안 되어서 오늘 제가 물을 하나도 주지를 못했답니다. 예, 요렇게 요즘에는 한 4시쯤 예, 그때 물 주면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낮에 햇빛을 다 받고 조금 시원해질 그때에 물을 주니까 다육이들이 바람도 오늘 조금 불고 지금 물 주기가 딱 좋은데 아직 택배 영양제에 고개에 도착이 안 했네요. 예, 그래서 조금 오늘 물 주는 시간이 한 5시 넘어서 영양제가 도착해야 될 건데
늦게 도착하면은 또 밤에라도 또 태워서 주면 되죠. 예, 너무 늦은 밤이면은 이 다육이들이 또 매나 또 우리들처럼 저녁에는 또 잠을 자는 그런 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한 8시 전에 너무 늦게 주지 마시고 한 7시 8시 전에 그때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물 주는 좋은 시간은 한 4시 때 같아요. 서너 시 때에 그때 챙겨 주면은 이 다육이 베란다 햇빛도 조금 저쪽으로 넘어가고 또 조금 햇빛을 보았으니까 다육이들도 또 물을 흡수하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춘맹 한번 볼게요. 춘맹도 얼굴이 완전 대빵 커졌답니다. 굉장히 커졌죠. 요렇게 지금 가을철에는 얼굴을 조금 크게 해서 가을에 또 달달 달구어야 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 물이 들어도 예쁘게 물드는 것 같아요. 수연 한번 볼게요. 수연도 얼굴이 굉장히 작았는데 조금 푸르딩딩해졌지만 얼굴이 많이 커졌죠. 가을 지금 이 예쁘게 물 달구는 것도 예쁘게 달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너무 작으면 이 여름에 잘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무조건 얼굴도 좀 크게 하면서 예쁘게 물도 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다육이 한번 볼게요. 핑클 루비, 어제 두 아이 쑥 잡아놓고 지금 짱짱하게 물 반응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위독도 바짝 다 마르고 아무래도 요즘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살짝 말랑거리는 그런 다육이가 혹시 있나요? 그런 다육이가 있으면은 절대 15일, 20일 되기 전에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오늘같이 바람이 좋은 날 한번 또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입장이 다시 또 힘이 있고 짱짱하게 된 거를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창 있죠? 요 창이 큰 창인데 며칠 전에 조금 날씨 안 좋고 할때 아주 조금 힘이 없고 말랑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물준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람도 어제 많이 불고 그리고 또 오늘 햇빛도 좋았잖아요. 요렇게 아주 짱짱하게 변했답니다. 그리고 요쪽 곰말이 요 아이는 이 원종 도감 말이야죠. 요 아이도 여름에 조금 탈이 나서 조금 그런데 그런 다육이일수록 이 바람의 영향이 많이 큰것 같아요. 지금 요런 다육이들은 조금 말랑거린다고 절대 물을 일찍 주지 마시고 바람 좋은 날 한번 만져보시면은 입장이 더 짱짱해진 그런 다육이는 물 주기를 더 아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육이일수록 항상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를 일찍 하지 마시고 바람 불어서 이렇게 아주 다육이가 입장이 좋은 짱짱하게 되는 그런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물 주기를 늦게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맘님께서 제일 실수하는 고개에 딱 이렇게 눈으로 봐서 말랑거리면 바로 물을 주시죠. 그게 제일 위험한데 항상 물을 주기를 체크하실 때 오늘 말랑거리는 걸 한번 이 발견을 하셨다면은 적어도 며칠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말랑거리는지 아니면은 오늘처럼 바람 불고 날씨가 좋은 날 다시 짱짱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짱짱해졌다면은 물을 주면은 안 되죠. 그런데 말랑거린다고 금방 물을 줘버리면은 그 다육이가 진짜 물이 필요해서 말랑거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족해서도 말랑거리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맘님께서 제일 물 주기 실패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 다육이 물 주기를 최대한으로 20일 지나서 한 번씩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주는 다육이가 거의 보통 대부분인데, 두 달에 한번 그렇게 주는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베란다 다육이, 우리 집 베란다 다육이는
거의 한 달에 한번 그렇게 주는 다육이가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20일 전에 말랑거릴 때에는 일주일 동안 더잘 지켜보시고, 예, 그렇게 물주기 하시면 뿌리도 더잘 나고, 다육이들이 훨씬 뿌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딱딱 맞춰서 물을 주다 보면은 다육이들이 스스로 이 물을 찾아서 뿌리가 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항상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더 놓쳐서 주시면은 다육이 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철 새뿌리 잘 내리게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